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드랩입니다. 주소가 codelabsdevelopers.google.com 여기에요. 그러시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에 실습할 수 있는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 살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볼게, 이 A Tool of Cloud IoT Core,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때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쭉 이 단계 한 20분 정도 하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예요. 그림에 나와있죠?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IoT Core입니다. 글자가 좀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는 글씨는 updated config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여기는 데이터 되어 있습니다. 이게 state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state, 위에는 configuration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IoT Core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state를 보내고 그죠? 그럼 이 state를 다시 여기서는 이제 cloud popsup 그죠? popsup과 그리고 cloud function, cloud data flow 이건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주제입니다. 어쨌거나 popsup을 거쳐서 그렇다면 뭐 기타 등등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일을 좀 진행을 해나간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은 디바이스와 요 클라우드와 팝섭 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난 에피소드 한 다섯 번 여섯 개로 했던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시면은 MQTT 디바이스죠.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12도다. 지금 온도가 12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벤트 토픽으로서 클라우드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1번입니다. 그죠? 그럼 클라우드는 얘를 어떻게 하나요? 이 사실을 이제 클라우드 팝섭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여기다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팝섭을 하게 되면은 요 디바이스에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12도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관심 있는 어떤 다른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다른 서버일 수도 있죠. 하여튼 걔가 여기서 듣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요청하는 바를 또 전달을 하게 되죠. 그게 지금은 서버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서버가 듣고 있다가 이 온도가 지금 12도라 그러니까 그럼 팬 온을 트루 그러니까 팬을 돌려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configuration 이제 뭐죠? 이건 configuration, 커맨드라기보다는 configuration을 전달하고 그럼 얘는 이 configuration을 이 서버로부터 받아서 다시 얘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온도가 12도라고 하는 것을 얘한테 전달해 클라우드에 전달해서 클라우드로부터 팬을 돌려라, 팬 스위치를 켜라 라고 하는 configuration 혹은 커맨드를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팬을 돌리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좀 있다가 뭐 뭔가 퍼블리시를 또 하게 되겠죠. 데이터 지금 온도가 10도다 그러면은 얘가 또 전달해서 클라우드 팝서버를 거쳐서 서버에게 전달되고 그죠? 이 서버가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온도 팬을 끄라 팬 온을 폴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전달되어서 얘는 팬을 끄게 되는 거죠. 이게 IoT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우리가 한번 코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코딩은 코딩이죠. 어쨌거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컨솔을 엽니다. 이거죠. 요걸 여는데 요게 지금 제가 열고 있는 요 컨솔은 아마 볼까요? 지금 뭘로 돼 있나요? 텐서시티로 지금 되어 있군요. 예, 텐서시티로 되어 있는데 뭐 선택은 1번을 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소로 해가서 로그인 되겠죠. 그죠?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가 1번이니까 1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쭉 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코드들이에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는 요 코드들이 나타나갑니다. 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설명할 내용이에요. 폴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닥스 샘플 요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돌렸기 때문에 바로 떴는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2, 3분 정도 걸려서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리파지터리를 클론을 해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1번 선택한 다음에 방금 저처럼 그런 다음에 요 명령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IoT의 API 클라이언트 end-to-end example 그죠? 요겁니다. 요 폴더 디렉토리 구조가 어디냐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썬 닥스 샘플 있고 거기서 IoT가 있고 그죠? IoT의 end-to-end example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요 파일들 중에서 서버 파일이 있고 디바이스가 있죠. 그죠? 얘가 우리 만들 디바이스고 이 코드로서 우리가 지금 요걸로서 서버를 또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요 두 개를 주로 쓰게 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그러니까 virtual environment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다음에 dependency를 설치하고 그죠? 그 명령어가 이겁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요 하면은 주르륵 돌아갈 거예요. 그죠? 돌아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들 그대로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디펜던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것을 한번 돌려보면은 뭐 어쨌거나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나오는데 결과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에러 메시지도 하나 뜨는데 그 무시해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샘플 디바이스와 샘플 서버 이그젠플이죠. 그죠? 디바이스와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끔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환경만 좀 준비한 겁니다. 실제 설치한 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버추얼 디바이스 그죠? 그래서 G클라우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일단 이미 여러분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뭐 굳이 돌릴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다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클라우드 IoT 코어 이건 역시도 이미 다 이너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프로젝트를 이너블 시켜놨으니까 그죠? 레지스트리 이건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요 클라우드 플랫폼의 레지스트리 여러분들이 만든 레지스트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만든 거는 코리아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레지스트리를 아무도 안 만들으셨더라고요.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디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정해서 그죠? 취소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 아이디를 넣고 그러나요? 컴피거 셋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다룰 프로젝트의 아이디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프로젝트는 뭐가 있나요? 좀 코리아가 다 있는데 요 코리아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아이디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이 아이디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그 아이디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 단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 그냥 코리아 있는 그 프로젝트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팝업 토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자세히 커맨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팝업에서 토픽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투어 팝이라고 하는 토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거는 뭐 이거 환경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동으로 DevShell의 프로젝트 아이디가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 아이디가 그대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러분들이 만든 거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코리아라고 하는 그죠? 여기 있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아이디가 여기에 그대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러니까 토픽, 퍼블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토픽도 있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그 토픽을 구독하는 것도 역시 만들어줍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투어 서버, 토픽, 토픽은 투어 팝, 위에 있는 요거죠. 이걸 서브스크립션 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팝 서버의 토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레지스트리 해서 우리의 디바이스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그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투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레지스트리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레지스트리에다가 디바이스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RSA, Public and Private Key 과정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명령을 주시면 그대로 Private Key가 만들어집니다. Private Key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봤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 하나의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프라이빗 키가 쭉 만들어지죠. RSA 프라이빗 키 만들어지고 이걸 보려고 그러면 여기잖아요. 이게 파일 이름입니다. 프라이빗 키는 다 PEM 확장자예요. 그죠? 그럼 나노 두드려서 내용을 열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였나? 나노 해서 요 이름이 복사 제대로 안 됐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방금 만들어진 프라이빗 키입니다.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거고, 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퍼블릭 키도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우리가 앞으로 디바이스를 등록하려면은 그 서브 클라우드에는 퍼블릭 키를 전달해 놓겠죠.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 create test dev라고 해서 이름을 주고, 다음에 리전은 이걸 뭐 임의로 주면 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줬던 리전이 이거였어요. 처음에 만들 때 이전 단계에서, 그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리전으로 바꾸지 말고, 그죠? 다음에 레지스트리는 tool registry. 이것도 우리 이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 만들었죠. tool registry. 그죠? 자, 그런 다음에 public key 마찬가지로 RSA public key PEM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PES 타입은 RS256. RS256도 있고 ES256도 있는데 RS256 이게 우리가 블록체인 할 때 공부했던 내나 그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OP과 SERV이 같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디바이스 레지스트리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디바이스도 하나 추가를 했나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 여기서 퍼블릭 키뿐만 추가한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도 같이 추가를 한 겁니다. G클라우드 IoT 디바이스에서 Create Test Dev, 이것이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지금 이 추가하는 레지스트리, 투어 레지스트리에 추가될 그 디바이스가 요거란 말이죠. 요걸 지금 커맨드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에피소드에서는 요걸 다 뭘로 했었나요? 그냥 여기서 다 했었죠. 우린 여기서 요 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도 우리가 진행했었던 건데, 그걸 지금 커맨드 라인으로 하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똑같은 과정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같이 커맨드 라인 형식으로 CLI 환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죠? 요 명령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버추얼 서버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파일, 그렇죠? 이 파일의 이 내용으로 일단 바꿔주고 난 다음에 시작할 겁니다. 이 크레덴셜을 바꿔주는 거예요. 크레덴셜을 구글의 오센티케이션을 그냥 그대로 쓰겠단 말입니다. 구글 오스를 쓴다는 거예요. 다 파이썬 문장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덴테이션 잘못하게 되면 파이썬 같은 경우 인덴테이션이 깨져버리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둘 다 같아요. 그죠? 같으니까 두 번째 문장 요거 하나 복사 지우고 그 자리에다 요거 집어넣고, 세 번째 문장 요거 지우고 그죠? 그 밑에다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요 두 문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 파일은 어디 있느냐니까, 요것은 클라우드 IoT 팝섭 이그잼플 서버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파일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죠. 엔드 투 엔드 이그잼플의 요거죠. 요 파일입니다. 그죠? 요거 할 때 써 붙일 때 조심해서 붙여야 됩니다. 글자 옷 하나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또 곤란하니까. 캔슬. 지금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 좀 아닐 거예요. 제가 좀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오센티케이션 지정한 다음에 서버를 시작하면 됩니다. 서버 시작하는 방식은 파이썬, 그죠?
클라우드 IoT 팝스 인정폴 요 파일을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은 요것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프로젝트 ID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프로젝트 ID 혹은 그냥 환경 변수 그대로 집어넣어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팝스업 서브스크립션도 마찬가지 투어 서버 요것도 이전에 우리가 봤던 거죠. 이전에 서브스크립션 할 때 투어 서버 해줬잖아요. 그죠? 요게 서브스크립션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어 팝, 투어 서버 두 가지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나눠놨는데 정확히 퍼블리케이션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서브스크립션이 어떻게 용도로 쓰이는지는 좀 익숙해지려면 머리를 조금 좀 골머리를 조금 썩혀야 될 겁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퍼블리케이션과 서브스크립션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위에 있는 거 같은 거네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 메시지. Listening for messages 해서 on project 이거 요 메시지가 딱 뜰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가 이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시지를 청취하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죠. 그렇죠?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렇죠? 버추얼 디바이스도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버추얼 디바이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들어왔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소스하면 됩니다.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요 있는 내용을 소스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구글로부터 루트 서티피킷 가져오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팸이니까 암호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암호를 이용을 해서 요 가져온 걸 이용해서 프라이빗 키, 그죠? 이 레지스트리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버추얼 디바이스를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 디바이스 파일 example device 파일 요 파일은 여기 있는 요겁니다. 요 문장이에요. 요 문서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이썬 언어도 제가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도 되고 그냥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간만 잡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Node.js로 요것을 다시 다 구현할 겁니다. 노드로 다 짤 거니까 굳이 요걸 읽기 위해서 파이썬을 또 공부를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그래서 요 문장들 하나하나들 쭉쭉 보신 다음에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리즘은 .rs256 그죠? 요거는 이제 암호화된 거죠. 그렇죠?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주요하게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한 겁니다. 그죠?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가상 디바이스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roots.pm 돼 있잖아요. 이게 요겁니다. 그죠? 가져온 거예요. 우리 오센티케이션을 구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서티피킷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뭐가 땅땅땅땅땅땅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중중중중중중 지나면서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11도다. 그죠? 10도다, 9도다, 쭉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1도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온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온도 지금 디바이스가 퍼블리케이션하고 그죠? 서버가 여기 디바이스에 서브스크립션하고 그 서브스크립션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각의 그 팬을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땅땅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싱하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리스닝 듣고 있는 과정 두 가지 형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전체를 하나 코드를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요것만 그대로 이대로 따라만 하시더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해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를 놓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 코드 작성하는 거는 요 파이썬으로 하는 게 아니라 Node.js로 비슷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어떤 코드를 작성하냐 하니까 자동차 카를 할 거예요. 카를 해서 얘가 GPS 정보를 퍼블리케이션 합니다.
GPS 정보를 퍼블리케이션. 그죠? 자동차 지금 이제 한 대를 하겠죠. 그죠? 이걸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케이션 하고. 그리고 서버는 요 카의 GPS 정보를 서브스크립션 합니다. 서브스크립션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카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위치와 경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하고, 이 서버 주로 하여야 될 것은 이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로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카는 그 자체가 자체로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돼요.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한 강의 올린 것을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전에 설명 그냥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는 스스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하고, 단지 얘가 모르는 거는 자기 주변에 다른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버는 모든 자동차로부터 GPS 정보를 받으니까 어떤 차가 어떤 차 근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차와 또 다른 차가 서로 간격이 너무 가깝다. 그러면은 차 한 대 뒤에 있는 차 보고 속도를 늦추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데이터를 보내주죠.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게 스테이트잖아요. 그죠? 스테이트를 퍼블리케이션 하는 거고. 그리고 서버는 어떻게 하나요? 속도. 그죠? 그 차량의 속도를 컨피규레이션으로서 전달해주는 겁니다. 뷰레이션. 아주 간단하죠.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차가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뭐 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삼각 측량 방식으로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을 따라서 와이파이 기지국이 다 1km 간격으로 와이파이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각각의 차량은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오차범위 1cm 이하, 1cm 이하의 초고정밀 GPS 좌표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오차범위. 그러니까 1cm 이하인 그러한 울트라 프리사이스 GPS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각자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또 뭘 가지고 있나요? 자동차는 역시 또 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맵에는 뭐가 있죠? 로드가 있죠. 로드에는 뭐가 있죠? 중심선에 GPS 정보가 있죠. GPS 데이터 오버 센터라인. 그러니까 차길의 중심선을 따라서 1m 간격 혹은 5m 간격의 어떤 GPS 정보. 그죠? 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는 요것과 요것 이 두 가지. 그죠? 고정밀 GPS와 아주 엄밀한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고, 그 정보를 서버에게 퍼블리케이션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서버는 한국에 예를 들어서 200만 대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그 200만 대의 자율주행차 각각의 간격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 각각의 간격을 알므로 해서 어떤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 판단된 것을 스피드 컨피규레이션으로서 디바이스, 지금은 디바이스가 카죠. 카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이 와이파이 기지국을 통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포지셔닝하고, 그런 다음에 수행 그대로 목적지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거잖아요. 요 구글의 클라우드 IoT 코어에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메커니즘,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이죠. 요것을 그냥 노드로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드 JS로. 그래서 요것을 작성하는 것을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입니다. 그 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억 원 정도 들을 것 같아요. 10억 원 정도 들을 것 같고, 이것을 인 기간은 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3년 정도 기간에 자금은 10억 원 정도. 그리고 10억 원 정도 있으면은 뭐 엔지니어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드 JS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가 있잖아요. 그 2천만 대의 자동차를 이것을 10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그럼 200만 대가 되죠. 그죠? 요 200만 대의 자동차를 오토노머스로 바꿔주면 돼요. 오토노머스로 바꿔주는데 오토노머스로 카로 바꿔주는데 필요한 건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뭐 레이다, 원래 보통 구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는 것이 뭐 라이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레이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카메라, 고정밀 카메라도 있고 슈퍼컴퓨터급의 그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컴퓨팅 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음파, 울트라 센스가 들어가 있고 그죠? 울트라 사운드 센스가 들어가 있고 하여튼 주렁주렁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글카입니다. 네. 요 자동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GPS와 클락 말씀드립니다. GPS and clock. 그렇죠? 타이머죠. 뭐 아토믹이라고 할게요. 아토믹 클락 있고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쭉 늘어서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요렇게 전국의 도로를 따라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 가로등에다가 와이파이 기지국을 하나씩 부착하면 돼. 전국의 도로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2천만 대로서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통 물류를 200만 대로서 다 소화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오토노머스 카의 매력인데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2천만 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수만큼 2천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바꾸게 되면은 요 수를 완전히 10분의 1로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감당하는 데 충분하죠. 우리나라 지금 GDP가 얼마인가요? 그 GDP 한국의 GDP가 한국 국가 GDP죠. GDP가 지금 한 1.411 1400조 정도 되는군요. 1400조에 우리나라 교통물류 비용이 11% 정도 되니까 한 150조 정도가 교통물류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50조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 교통물류 비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회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을 합친 겁니다. 직접 비용 더하기 간접 비용.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뭐 기름을 떼고 하는 것들이 직접 비용이고 간접 비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혼잡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간접 비용입니다. 이게 1년간 우리가 지출하는 게 150조 원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요거는 제가 맥시멈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50조면 충분해요. 50조면 충분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은 매년 100조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매년. 정확히 말하면 100조 원씩의 비용을 줄이는 거죠. 100조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비용을 줄이는 게 결국 이익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뭐 그렇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100조 원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다. 15억 원과 3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국 도로를 따라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 혹은 전신주가 있죠. 있는데 여기다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AP, 와이파이 AP 또는 뭐 LTE 요걸 설치하면 돼. 그죠? 그리고 각 차량에다가 요것들 설치하고 대신에 이제 물론 이때는 차량 도로 차도에는 사람이나 이런 뭐 고라니가 출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아주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껌값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구성하는 시스템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 메커니즘 그죠? 여기서 살펴봤던 이 메커니즘이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임플멘테이션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